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멈춰서 수로를 오가는 수많은 선박 또한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건조된 이 선박은 소유주가 일본 쇼에이 기센 용선사가 대만 업체 에버그린으로 돼 있어 사고 선박의 소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사과하고 있습니다. 에버기븐의 소유주인 일본 회사 쇼에이 기센은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는 길이가 120마일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운하로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 교역의 핵심 통로로 지난해 기준 약 1만 9천 척, 하루 평균 51.5척의 선박이 이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폭 59m, 길이 400m, 22만 톤 크기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2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크기이자 수직으로 세우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의 길막으로 최소 160척의 다른 선박들이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세계 주요 해운회사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으로의 우회 노선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희망봉을 경유하면 노선 거리가 약 6,000마일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 대형 유조선이 중동의 원유를 유럽으로 운송하는데 연료비만 30만 달러에 달하며 선박 운항이 하루 지연되면 선주는 대략 6만 달러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해운산업 전문지 로이즈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 운영 중단으로 매일 90억 달러어치 화물의 운송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선박을 다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선박 주변에 모래 등을 퍼 올리는 데에만 수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며 수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원유빛 가스 공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바닥에 있는 흙 등을 파내기 위한 준설선과 다른 선박을 끄는 예인선, 굴착기를 이용해 좌초된 선박 에버 기븐을 군환하기 위한 작업이 모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군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군환작업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화물이 선적된 상태로 군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컨테이너선은 강한 바람과 모래폭풍이 불면서 조타 능력을 상실하고 선수가 운하의 모래 제방에 박혀 좌초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